알아두면 짱 좋아요 친구가 잡학 지식 알짱중자 우! 아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청난 상상 초월 천하제일 중국어 엄상천입니다. 안녕하세요 크어 안녕하세요 사자오 은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까오펑량지의 고품격 여유롭게 살자입니다. 고품격 음악방송 알짱중잡입니다. 지금 우리가 클래식 특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클래식 특집의 첫 번째 주인공으로 누가 오셨죠? 모차르트가 오셨습니다. 누구게요? 그렇습니다. 모차르트입니다. 모차르트. 네. 요 정도 이름은 HSK 시험에도 잘 나옵니다. 여러분. 모차르트 지난 시간에는 세 곡을 봤고요. 네. 이번 시간에도 세 곡을 볼 겁니다. 명곡들이죠.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 제일 좋아하시는 제가 제일 갈까요? 좋아하는 곡을 제일 먼저 하나요? 네. 마술피리 오페라 마술피리입니다. 모디 이걸 예전에는 마적이라고 했죠. 마적. 네, 그렇죠. 그렇죠. 마적이라고 많이 마적. 부르는데. 모디. 예. 밤의 피리. 아, 밤의 여왕. 네. 마적이 모디. 이거죠. 이게 모디. 북한에서 냅니다. 그렇죠? 마족이라고 하면 아니 되겠구나. 모디. 밤의 여왕이죠. 그리고 이걸로 유명한 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수미 씨. 네, 그렇죠. 근데 밤의 여왕은 마술피리의 그러니까 마술피리 여러 곡이 있어요. 그 오페라니까. 그렇죠. 거기 중에 이제 한 곡인데 이게 제일 유명하죠. 바로 이 부분 밤의 여왕 부분을 이제 들어볼 건데 여기 지금 고르신 세계 최고의 소프라노 세 명이신가요? 이게 되게 어렵잖아요. 아 이렇게 하는 게 어렵잖아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노래를 이렇게 망칠 수가 있나요? 이렇게 하는 거? 그렇죠. 사실 이건 대부분의 분들이 다 할 테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되게 높고 힘들기 때문에 모차르트조차도 사실은 뭐 플루트로 하려고 작곡을 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노래로 기대를 안 했던 거죠. 근데 이거를 제대로 소화하는 게 이제 소프라노 3명밖에 없대요. 전 세계에. 근데 한 분은 돌아가셨다고 하고요. 지금은 그러면 이제 조수미님과 담라오, 디아나 담라오 요 분 이렇게 두 분이 남았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조수미 씨 버전이 아닙니다. 네. 그 아마 돌아가신 분 그 크리스티나 도이테콤을 다운 받으셨어요?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가 보내드린 거는 담라오 버전이었는데. 아 그럼 담라오네요. 네. 담라오가 되게 파워풀하고 좀 재밌더라고요. 아. 저 조수미 씨 버전도 되게 좋아하는데. 네. 예, 요번에 이제 요번 이분 맞죠, 이분.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러면은 아, 담라오 네. 버전이네요. 네. 담라오 버전 보기 전에 밤의 여왕을 짚고 가죠. 네. 예, 니왕.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도 잘 아시고 저도 잘 알고 있는 밤의 여왕 한번 들어볼까요? Und den mächtigen Sonnenkreis mir überliefern. ]기네요. 모차르트가 장모님이 화내는 모습을 보고 맞아요. 이걸 만들었다 그러던데 아~ 어떻게 화내셨길래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화내신 거야? 이런 장모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와, 근데 이 노래 제가 진짜 오랫동안 또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이고 네. 중국에 있을 때도 많이 들었었고. 네, 야, 이거요. 좋아요. 네. 음역대를 하면서 저런 표정이 나오는 게 전 더 신기한 거 같아요. 맞아요. 연기도 놓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저희 친구들이 전부 다 이제 수업을 가면 네. 저는 이제 숙취에 좀 늦게 일어나서 친구들이 돌아오면 같이 밥 먹어야지 하는 그때 이 음악을 틀어놓고 제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옛날에 중국에서요? 중국에 있을 때. 그래서 제가 커피 한 잔 딱 마시면서 애들 언제 오나 오면 같이 먹어야지. 그러면 제 이 음악이 딱 켜지면 그리고 커피 향이 쫙 복도에 퍼지면 네. 제 친구들이 아, 옌샹팅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기상곡이었네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훌륭하고 대단한 곡 같습니다. 네. 다음 내용은 또 어떤 곡인가요? 다음 곡은 터키 행진곡인데요. 이게 이제 제대로 말하면 피아노 소나타 제11번 A장조 터키 행진곡입니다. 이것도 길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와우! A大调 第11号 강친 조명취 두얼치 진행취. 아, 터키 행진곡. 네. 두얼치라고 하죠. 그렇죠. 두얼치. 그래서 예전에 생전에 저희 아버님께서도 터키라는 나라를 네. 토익이라고 부르셨어요. 아, 그래요? 토익이. 아, 예전 분들은 그렇게 부르셨나요? 네, 토익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토익이. 토얼치라고 하죠. 토얼치. 저도 한번 읽어볼게요. 네. A大调 第11号 강친 조명취 토얼치 진행취 A大调 第11号 강친 조명취 토얼치 진행취. 터키 행진곡 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이건 바로 들어보죠. 네. 그 마술피리, 그러니까 밤의 여왕과 더불어서 가장 그러니까 지난 1부에서 1탄에서 있었던 모차르트 네. 1탄에서 있었던 뭐 피가로의 결혼이나 아이네 클라이네네거 그 다음에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 무지크 제목이 무지크니 어려워요.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에 네. 비하면 사실 2탄이 좀 더 익숙하긴 해요. 친숙하죠. 네. 네. 4, 5, 그 다음에 마지막 좀 이따 들려도 6번은 대박입니다. 근데 난 이게 진짜 모차르트 걸 줄은 몰랐어요. 저도 터키 행진곡을 많이 들어봤고 피아노 네. 배울 때도 쳐봤던 것 같은데 모차르트 아, 거였는지는 네,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참 훌륭한 곡을 많이 쓰셨네요. 네, 대단한 천재 작곡가군요. 이게 뭐 터키 풍으로 라는 줄을 이제 모차르트가 적어놔서 그 다음부터 터키 행진곡으로 불리게 됐다고 하네요. 참 좋네요. 네. 자, 여러분 참 아쉽고도 항상 이런 시간이 와요. 네, 그렇죠. 이제 마지막 우리가 준비한 마지막게 되면 이 코너의 마지막게 되면 좀 아쉽잖아요. 아, 너무 아쉬워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 아쉬움을 한 방에 날려줘요. 진짜 딱 이거는 그냥 딱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모르면 그게 이상한. 네. 소개 먼저 해주세요. 요거는 이제 원래 이름은 따로 있어요. 근데 작은 별 변주곡입니다. 샤오싱싱 변조추. 샤오싱싱 변조추. 샤오싱싱 변조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짝반짝 작은 별. 작은 별. 아, 미리 네. 말해버렸구나. 이거 삐처리해야 되겠다. 그거예요. 네. 샤오싱싱. 샤오싱싱. 근데 이건 뭐예요? 모차르트가 파리 여행 중에 이게요. 아, 모차르트는 저기 오스트리아 사람이라 그랬죠?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파리에 여행을 갔다가 어떤 민요를 듣게 됐대요. 그게 아, 어머님 들어주세요. 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너무 괴로워요. 이런 내용의 민요를 들었는데 그거를 듣고서 작곡을 이제 그러니까 편곡을 한 거죠, 말하자면. 야. 그게 바로 이제 이 변주곡입니다. 근데 좀 안 맞는 건 있다. 근데 이렇게 괴로운 곡인데 네. 그 노래는 그렇게 괴롭지 않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되게 좀 밝은 노래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아, 어머님 들어주세요. 12개 변주곡이 원제예요. 그러니까. 네. 이런 느낌인데.
보통은 딱 방금 땅따랑땅땅 한 다음에 메탈 음악으로 쫙 바뀌면서 많이 이제 많이 합성해서 쓰곤 했는데 이게 앞에만 들으면 되게 치기 쉬울 것 같은데 뒤에는 막 각종 그 이렇게 믿음이 막 변주가 돼서 되게 어려운 곡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2탄의 엔딩으로는 네. 그 밤의 여왕이 아니라 네. 이걸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보는 게 좋겠네요. 끝까지. 헐 12분이야? 아니돼요. 그, 여기 시작 말고 좀 중간 부분부터 조금 하면 네, 그게 좀 느낌이 다르죠. 전체가 12분이네요. 노래가 꽤 길군요. 이 곡이. 네, 그래서 뭐 피아노 콩쿨 대회 같은데 나가면 이거를 얕잡아보고 선택을 하면 되게 망한다라는 얘기가 있다. 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반짝반짝 작은 별에 또 이런 또 숨겨진 내용이 있었네요. 모차르트가 그러니까. 작곡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미국에서 뭐 A B C D 이렇게도 되고 그다음에 작은 별 가사도 붙이고 그렇군요.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원래 내용은 어린 소녀가 네. 어머니에게 그 어떤 남자에게 반해서 괴로워 죽겠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야 이런 깨알 지식까지 우리 알짱종잡 클래식 특집 네. 1탄 준비해 주신 우리 여유롭게 살자님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소린 잘 안 나지만 항상 흉내는 냅니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진짜 이런 어떤 중국어와 클래식의 네. 어떤 조합 콜라보 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그림 특집에서도 선생님이 중급 정도 되면 이제 뭐 화자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갈 거냐 했듯이 그럼요. 이것도 뭐 인위에 고디에 인위에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 알아두시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딱 이 정도, 딱 이 네. 정도. 우리 중국 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우리 네. 애청자 여러분 딱 이 정도만 우리가 알자고요. 이 정도만. 좋습니다. 우리 모차르트는 이렇게 1탄, 2탄으로 두 편을 준비해봤고요. 다음번에 미리 예고 한번 주시죠. 다음번에 베토벤 한번 준비해보겠습니다. 아, 양대 산맥인가요? 양대 산맥인가? 네, 우리 베토벤. 제가 좋아하는 베토벤으로 또 빰빰빰빰. 그렇죠? 베토벤 네. 편도 기대해 주십시오. 모차르트 다음번에. 편이 마음에 드셨다면 네. 네, 좋아요. 좋아요. 그다음에 주변에도 많이 좀 알려주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 팟빵으로 듣고 계신 분들, 만추인 차이나를 통해서 듣고 계신 분들은 천원의 행복 후원하기와 댓글, 하트 꼭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려요. 클래식 특집 여기서 마쳐볼까요? 네. 접니다. 계속 전 앞에만 보고 있었습니다. 알아두면 짱 좋아요. 친구가 차박지식 알짱중자 찡칭 치돌.